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법사위원회를 두고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장배를 부렸고 동료 위원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고 법사위의 권위를 유지해 주려는 자신들의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장배를 부렸고 법사위를 능멸했고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습니까?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헛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마이크를 켜고 제한 없는 시간을 받으셔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네, 양당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유법 상정에 앞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가 표결 끝에 법사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요구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60일이 경과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책임이 후반기 우리 법사위의 탓이라며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녕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과 박광원 전 법사위원장에 먼저 따지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입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이런 운영의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직회부 요구한 7건의 법안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7건의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2022년 1월 10일 이소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5건의 법안들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이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민주당의 일방퇴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 회의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은 또 어떻습니까?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 혈세로 의무 매입한 쌀 상당량을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민주당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법사위 오랜 원칙과 관례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석을 무기로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열어 놓기만 하고 어쩌다 하는 법안 심사는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법사위원회를 두고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장배를 부렸고 동료 위원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고 법사위의 권위를 유지해 주려는 자신들의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장괴를 부렸고 법사위를 능멸했고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습니까?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헛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독재로 우리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산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 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마이크를 켜고 제한 없는 시간을 받으셔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하고요. 잠깐 아까 말씀하셨죠. 이건 의사진행에 관련되신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과 개인적인 입장문, 당파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